아니 너무 생얼인가? 에휴, 우리 오석이 바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새벽 시간에 이렇게 라이브 켜서 너무 죄송한데, 이 글로 뭔가 표현을 못하게 써가지고, 그냥 라이브를 켰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그네 실감이 잘안 나서 뭐라 해야 되지,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 이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말로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소리 지를게요. 근데 집이라. 네. 호비 형 너무 고마워요. 호비 형 바로 호비 형 바로 전화 줘가지고 아까 호비 형이랑 먼저 통화를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지?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한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게 막,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같이 이제 작업해 주셨던 피디님은 지금 울고 계시더라고요. 피디님들 다막 울고 있고, 우리 제작해주신 분들도 다 너무 연락 주시고 그랬습니다. 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저기 앨범 같이 만들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좋아해 주신 분들한테 제일 너무 감사해요. 입을 너무 안 열어서 목이 좀 잠겼는데. 예.
아 이게 제가 원래 좀이 생얼로 영상을 잘안 켰는데 이게 또 집이라 자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사실 다 이게 방탄이라서 가능한 거고 아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 그거를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당연히 저는 딱그그 연락 받았을 때아 아미 여러분들이 방탄을 얼마나 기다려 주고 계신지 더 느끼는 뭐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너무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고마워요. 아니요, 뭐 졸리지 않는데 원래 이 시간에 잘 자지 않아서 졸려 오면 졸리지 않는데 말을 너무 안 해서 목소리가 좀 잠긴 것 같아요. 저도 너무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이게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거진 이제 1년 전에 거진이 아니라 딱 그때가 3, 4월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뭐 여러분들 이미 그 영상 보셨던 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겠지만 멤버들이 그때 그다 멤버들이랑 한명한명다막 얘기 엄청 많이 했었거든요. 남준이 형이랑도 그 공연장 그 기다리는 데서 둘이서 얘기 엄청 많이 하고 윤기 형이랑도 많이 하고 호석이 형도 많이 해주고 호석이 형이랑 얘기할 때는 또 태형이랑 정국이랑 석재 형이랑 같이 또 얘기하고 그때 좀이 자존감도 좀 낮아져 있고 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태로 이제 멤버들이 노래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시작된 앨범이고 한국 돌아와서 피디님이랑 엄청 얘기 많이 하고 앨범도 앨범인데 이제 저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만들면서 뭐라 해야 될까 그 사람이 참그 감정 상태가 너무 좋아지는 거를 많이 겪고 너무 즐겁게 열심히 만들고 또 만든 앨범을 이렇게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또 회사에서 엄청 직원분들이 진짜 열심히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든 작품을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행복했고 또또참 말씀드리지만 이런 뭔가 차트나 결과물을 생각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더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느껴지는 감정이 뭔지 모르겠어서 이 말로 표현하기가 오늘따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멤버들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한테 제일 감사하고 고생해 주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 제가 이럴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엄청 부족함을 많이 느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잘 알아서 더 열심히 더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그건 그거고, 여러분이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열심히 안한게 아니었기 때문에 되게 자랑스럽고 행복하게 느끼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 사실인데 이 어안이 벙벙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 벙벙하네요. 아버지도 방금 전화 오셔서 자랑스럽다고 해주시고 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아버지는 처음에 이거 앨범 만들었던 아빠 내가 처음으로 만든 앨범이에요 이러고 집에서 노래 들려드렸는데 아빠는 속상하대 이러면서 우시더라고. 근데 그 앨범이 이렇게 사랑 많이 받을 줄 몰랐어가지고 네. 뭐야 아왜왜 그럴게요? 뭐 아버지가 노래를 들으시더니 어떤 걸 이해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빠로서 속상하다고 막 우시대요. 그 내용이 좀 슬프다고 하시던데. 깜짝 놀랐습니다. 웃다가 점점점 호흡이 움켜 죽겠노. 우리 어석이 형도 너무 고맙고 남준이 형도 전화해주고 다 너무 고맙습니다. 리더 형한테 자랑스럽다 칭찬받았습니다. 오비 형한테도 사실 뭐 방탄이지 방탄 BTS 팀인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좀 활동 이제 끝났으니까 끝났다고 좀 감사하다고 얘기를 올리려고 했는데 TMI인데 어제 이제 쉬었는데요.
오랜만에 먹어서 너무 급하게 먹었나 봐요. 먹고 싶은 걸다 먹고 체해 가지고 아침까지 이 핸드폰을 할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했었거든요. 네, 막 열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급하게 먹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예, 여러분들한테 이 글을 써야 되는데 생각은 계속했는데 이게 체하니까 뭐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예. 아예 아픈 게 아니라 이건 뭐 혼자 급하게 먹다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웃긴 게 이게 음식은 또 계속 먹고 싶으니까 속이 안 좋아서 힘든데 계속 뭘 먹어요. 그래서 더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오늘 저녁 대사야 좀 괜찮아져가지고. 자주 찾아오겠습니다. 또, 네, 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너무 감사합니다. 녹음실에서 저에 대한 노래를 썼다고요? 엄청 들어보고 싶은데.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았던 것 같아요. 아, 저는 걱정 마시고요. 저는 뭐, 예. 감사합니다. 이 와중에 태영이랑 결혼했다. 여러분들 못 말리겠습니다, 정말로. 매운 라면은 못 먹었고요, 이번에. 라면은 먹었습니다. 정국이 와이프다. 정국이 잘한 것 같아요. 아, 목소리 이상한 게, 아, 이게 체해가지고, 아침까지 제가 그, 다 올려가지고, 그래서 목이 엄청 안 좋아요. 말을 너무 안한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제가, 느끼는 감정은, 잘 정리해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네. 우리를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그 쓰던 게 그대로여가지고 이게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참. 네, 누차 얘기했지만 이 앨범 자체가 약간 이제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앨범인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참 그러는 거였는데
잘 정리해볼게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고 늦은 시간에 이렇게 오랫동안 해서 너무 미안합니다. 벌써 4시다, 4시. 또 우리 윤기 형, 우리 윤기 형또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상당히 또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우리 윤기 형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 얘기를 내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 또 올게요. 일단 오늘 늦었으니까 여기까지 딱 하고. 형님 아직도 이거 켜놨네. 이거 만다고 이거 켜놨는데 혼자 떠들고 있는데. 형님 오늘 주무셔서 늦었다.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자랑스럽고 방탄이 자랑스럽고. 같이 작업해주신 모든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행복한 하루고요. 푹 자고 일어나서 여러분들한테 또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행복하게 잘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자볼게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노력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수인 게더 자랑스러울 수 있게 돼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사랑해요. 잘게요. 여러분들도 주무시고 우리 해외에 계신 팬분들도 다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행복하십시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